자, 375페이지에 3번 문제로 가는데, 자, 원가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원가법은 우선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의 감가 누계액을 빼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 감가 수정을 가해 이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이 바로 적산 가액이죠. 요걸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항상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죠. 자, 그럼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 조달, 원가와 뭐죠? 감가, 수정이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돼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 문제, 3번 문제 보십시오. 가장 타당한 건데,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념입니다.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을 보면은 예, 기준 시점입니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1번 틀린 지문. 2번 재대치 원가는 대상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밑줄. 물리적으로 동일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은 바로 뭐죠? 요거. 재생산 원가. 요 얘기입니다. 대치 원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재생산 원가.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건축 설계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노동자 위치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재생산 원가를 복제 원가고요. 감가가 별로 없는 특히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2번은 틀렸죠. 여기는 대체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이죠.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2번은 틀렸고, 3번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념으로서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것은 요 대체 효과, 효용은.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 건축 재료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생산 원가로 구하기 어려워요. 이때는 이 대상 건물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효용 측면의 원가가 바로 뭐다? 대체 원가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건축물이 신축 시 기능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어리가 커요. 여러분, 기능적 결함이 있으면요, 재생산 원가가 대체 원가보다 커요. 왜냐?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했어요.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다 내포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기능적 감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 두번 감가가 되거든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물리적으로 또 많이 출제합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5번 재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산정할 경우에 감가 수행 시 별도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 감가해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의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기준 시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가 건설인 경우 재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그래서 재조달 원가 산정 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이 건물. 자,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인데, 자, 이때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를 채택?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건설, 여러분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죠?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용에는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간접 공사에 들어간 비용. 자,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개발업자 수급인.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다가 뭐를 대준다?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자, 도급인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될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 구할 경우에는 물리적이 아니라 뭐다?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적 감가는 필요해. 바뀌었죠? 3번 틀렸고. 4번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죠.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틀렸고.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효용이니까 무슨 원가? 대체원가, 복제원가가 아니죠. 2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 보세 1450제곱미터입니다. 자, 준공 당시에 공사비 내역을 보면 직접 공사비 얼마? 3억 원. 간접 공사비 3천만 원에다가 개발업자 이윤까지 들어가야 돼요. 개발업자 이윤까지 들어가야 표준적 건설비입니다. 얼마? 7천만 원 들어갔더니 총 얼마? 4억이 나왔어요. 그럼 총 지금 4억 원이 나와 있죠? 표준적 건설비 4억 원인데 준공 당시에 건축, 여러분이 준공 당시 20년 전 건축 비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건축비는 145니까 몇 프로? 20년 동안 45% 올랐죠? 시점 수정을 했고 얼마? 연면적 1450제곱미터로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제곱미터당 나오겠지. 그럼 얼마죠? 자, 요 공 두 개 없어지면 여기 400만 원이야. 400만 원이 돼요. 400만 원. 자, 그런데 또 공 하나가 없어져. 그리고 145가 없어져. 그러면 얼마죠? 우에 40만 원, 분자는 40만 원, 분모는 제곱미터가 남죠. 제곱미터당 40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문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80페이지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죠. 자, 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을 기업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상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목적이죠. 자, 회계 목적에 있어서의 감가상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취득 가격을 기준하고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해요. 감가 수정의 목적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감가상각은 손익 계산이나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억 어떻게 돼? 맞는 지문이고, 니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죠. 자, 이것은 회계 목적은 인정하지 않고 뭐는 인정한다? 감가 수정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지문. 정률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죠.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감가 수정에서의 감가 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구분합니다. 감가 수정할 때의 내용 요소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준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맞습니다. 기역, 디귿, 니을이 맞죠? 기역, 디귿, 니을 5번 정답입니다.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는 뭐를 기준? 아까 감가 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의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하죠. 그리고 감가 수정은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모두 고려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감가상각은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우리가 기준해서 준공해서 실제 몇년 경과되느냐, 실제 경과한 연수를 중시하고, 여기는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의 감가 누계인데,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 5년이 경과했어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인데, 자, 정액법에 의해서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얼마 해놨어요? 지금 2억 원 해놨죠. 2억 원인데 잔존 가치율은 몇 프로? 10%. 자, 잔존 가치율 또는 잔가율이라고 하는데, 잔존 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재조달 원가 2억 원에서 잔존 가격 얼마? 모르겠죠? 몇 프로? 10%니까 2억에 10% 얼마? 2천만 원. 잔존 가격 2천만 원 빼주면 1억 8천만 원을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 그러면 공 하나 없으면 1,800만 원 5로 나눠주면 360만 원이 되죠. 자, 매년 감가액은 360만 원이야. 그러면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 얼마? 300. 60만 원. 매년의 감가액에 뭐를 곱해준다? 경과 연수. 몇년 경과? 지금 5년 경과했죠. 곱해주면은, 5년 곱해주면은 1,800만 원. 그럼 1,800만 원이 정답. 2번이 정답인데, 만약 적상가액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상가액을 구하면은 재조달 원가 얼마? 2억에서 감가 수정액 1,800만 원 빼주면 얼마? 1억 8,200만 원이 되겠죠. 적상가액 구하면 1억 8,200만 원이 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감가 수정 방법은 우리 크게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을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은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은 간접법. 간접법에는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습니다. 이때 직접법에는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법, 정율법, 건물, 구축물 평가에 적용하는 정액법,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정률법, 광산 등에 적용하는 상환기금법이 있고, 자,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 감가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분해법이 있죠. 분해법. 자, 여기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데 12번 문제 봅니다. 감가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기능적 감가와 가장 관련 있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 3번에 경제적 감가에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 있고. 자, 그러면은 이 감가 분해법에 있어서 감가 요인을 크게 이렇게 나누죠. 내부적 감가. 이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내부적 감가로 우선 나누고 또 외부적 감가로 나누죠. 이 내부적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나눕니다.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여기에는 수선 비용과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는데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그러면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죠. 이런 경우를 치유 가능한 감가로 해. 근데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다. 자, 대상 물건 자체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인데 여기서 계량 비용과 계량 이후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계량 이후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하는 치유 가능한 감가. 계량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지 않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나누죠. 자, 외부적 감가.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를 우리는 경제적 감가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예요. 그래서 이 각각 이제 분해를 했죠. 그래서 각각에서 감가액을 이렇게 다 구해서 이걸 더해서 감가 누계를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가능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한 요인. 4번 정답이고 물리기능적 감가 요인은 모두 건물의 감가 요인이나 경제적 감가 요인은 토지 건물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감가가 있죠. 폐광촌 예를 들면은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이런 문제 출제하실 거는 옳은 것 정액법은 건물 등 이 부동산의 총감가액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총감가액이야. 이 총
이 감가액을 뭘로?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이고,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똑같다.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일정하다. 정액법에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체감하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률법은 기계 등 대상 물건의 매년 말 잔존 남아있는 가격에 동일한 감가를 곱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체감. 상각처태의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상환기금법은 광상 등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그의 어떻게 돼요? 복리의 계산. 여러분,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 투자하면서 우리는 복리 계산 이자가 발생하죠. 이 포함하는 방법으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내용연수법 중 감가 누계액이 가장 크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최종 내용연수. 내용연수 끝날 때,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 우리는 감가 누계액을 보면 처음에는 아직 감가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가겠죠. 일정한 금액이 상각되는 정액법을 다 더해주면은 누계액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가고, 상환기금법은 이렇게 돼요. 요 차이만큼 뭐가 있다? 이 차이만큼 이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요거는 정률법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어디가 가장 많죠? 초기에 정률법이 가장 많고 상환기금법은 가장 낮죠. 감가누계액이 가장 작다 해야 맞겠죠. 관찰감가법은 대상부동산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각종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여 구하는 방법인데, 물리적 감가요인이 아니라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 상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분해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분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이것을 전부, 이걸 전부 뭐한다?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5번 분해법 개념 맞는 지문입니다. 385페이지에 원가법과 관련성이 가장 작은 내용연수. 자, 계량, 부동산의 유지, 계량 상태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죠. 잔존 내용연수, 유효 경과연수를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대치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되죠. 자, 재조달할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은 대체가 가능해야 되고, 재조달 원가 구하는 방법에 이 단위 구성법, 구성 단위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죠? 5번을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고 하죠. 2번 정답인데,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영속 수정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사례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적산법이 있거든요. 이 원가 방식의 적산법에서 우리는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데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하죠? 기초 가액에 작년 시험에 여기 출제했었죠. 네모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다. 자, 요 수식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즘에는 개념을 많이 묻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